정가 맛이 많이 차이 없었고 가하지 않았을 때는 상당히 양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조리하면서 풀이 죽는 거 보고 정말 놀랐어. 그리고 공심채를 만약 우리나라에서 재배하여 판매하려면 일단 국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지 잘 판매될 것 같아. 등장국은 평소에 먹던 그냥 일반 등장국이랑 별 다른 맛이 없어서 굉장히 입맛에 잘 맞았던 것 같고 공심채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음식을 해서 먹을 수 있다는 게 앞으로 매우 전망 있는 그런 채소 작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. 공심채 되게 생소한 채소였고 약간 미나리를 닮았다라는 생각을 했죠.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주변에 있는 마트 두 곳을 가보았는데 알 때 채소는 아예 없었고 거의 쌈채소나 마늘, 고추 등을 팔고 있었어. 근데 과수는 파인애플이나 바나나 같은 건 흔히 볼 수 있었지만 채소가 없었다는 게 좀 아쉬웠고 공심채를 찾으려고 대형마트를 갔는데 공심채 외에 다른 아열대 채소도 볼 수 없어서 좀 아쉬웠고 아마 아열대 채소보다는 과일들이 더 사람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과일류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. 공심채 된장국을 먹었는데 일단 공심채가 열무같이 생겼고 뭐 식감은 그냥 시래기 느낌이고 맛은 그냥 맛있는 된장국 먹는 것 같았습니다.